왜 오늘 블링블링인지 왜 오늘 블링블링이에요? 아 오늘 그 토요일에 할 게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해서 그렇죠. 예, 예, 예. 주제를 매번 바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뭐 프로 특집입니다. 오늘 놀라운 선수의 놀트예요. 막 나오네. 와, 두 명을 다 봤네. 어우 너무 멋있다. 뭐야? 어플이야 뭐야? 어플. 도현이 발발 아프서. 자, 한 분 한 분. 아, 저부터 해? 저 어떤 주제인지. 동현 씨부터. 블링블링 탭댄서. 아, 탭댄서예요? 탭댄서. 어? 스포츠 댄서 아니고? 오. 오. 그 러시아에서 춤추시는 그런 이거 아니야? 형 이거 같은데? 그거죠, 이거잖아. 넘기고 있다, 넘기고 있다. 잘 있다. 잘 살려, 잘 살려. 오, 옆에는 뭐 카드 퀸 아니에요? 저 퀸에서 바로 나온 것 같아. 벌거벗은 임금님 옷 입을 때 버전. 벌거벗은 임금님.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그 옷. 그렇지. 나중에 난 나쁜 사람이 될 거야. 오늘 함께할 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이 블링블링으로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원탑 걸그룹 트와이스! 트와이스! 좋죠. 트와이스 나오니까. 아니 이번 앨범 컨셉이 좀 블링블링이라고. 네 맞아요. 이렇게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팀. 제 거 좀 빌려드려요. 내 말 이렇게. 근데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비슷하네. 무려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티셔츠 느낌이 좀 나네. 티셔 느낌이 나요. 그거 제가 했어요. 응? 티셔 사진 때 저 밑에 저 반짝이. 나랑 비교 사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이고 같은 반짝이 다른 느낌 나오겠네. 사실 그 트와이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소문난 찐 놀토 팬이라고. 네. 평소에 뭐 대기실에서도 놀토를 즐긴다. 무슨 얘기예요? 저희 진짜 좋아해요. 클립 영상으로 엄청 봐서. 대기실에서 저희끼리 이거 게임 해요. 저희끼리 맞추는 게임. 해리 역할은 누가 해요? 해리 역할. 막 밀어붙인다. 밀어붙인다. 조금 잘 듣고 조금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연언니인 것 같은데. 나연이. 나연 씨. 승부욕이 좀 있어서. 아, 맞네. 강한데 확률은 잘 모르겠어요. 제일 바스를 좀 못할 것 같은 멤버는 누구 같아요? 손으로 한번 지목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지우 씨! 지우 씨 2표 받았어요.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 지효가 진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헛다리를 싶어요. 너무 아닌데 반대로 가는? 그게 몇 번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인터뷰 통해서 좀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노잼 멤버가 한 분 계시다. 거의 아시아 노잼이다. 아시아 노잼? 진짜? 네, 네. 아유. 어떤 분이에요? 채영 씨. 아니 왜? 제가 웃으면 제가 네. 웃긴 코드가 있으면 다 안 웃고 있더라고요. 저만 약간 웃고 있는.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몸에 이제 의상에 하트가 좀 많았는데 언니 하트가 많네. 하트 핫한 거리네. 핫한 거리네. 나연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연이가 흉내낸 건데 나연이가 이상해서. 후회할 뻔했네. 어떻게 이 리액션 아무도 안 해지? 다들 놀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야 진짜 말이 쏙 들어간다. 중현 씨가 웬만해서 다 받아주는데 아까 하트 핫거리네 하는데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라고. 갸우뚱 하셨네. 갸우뚱. 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도 너무나 빛나네요. 우리 놀토의
블링블링이죠. 빛나는 놀토의 트와이스 입점은 핸드맨! 마음껏 먹방을 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딱 봤을 때는 팀플레이예요. 어? 팀전입니다. 해리가 주장인 걸그룹 팀과 그리고 신동엽 씨가 주장인 예능인 팀. 아니요, 잘 예능인, 뽑았어요. 예능인으로 저도 이제 아, 누가 봐도 예능인. 예능인이지. 누가 봐도 예능이에요. 예, 예. 예능인이에요. 걸그룹 팀이냐 예능인 팀이냐 그것도 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시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놀토 나이스. 오, 오, 시작부터 판소리가 사랑 사랑 사랑인 사랑이야. 에이. 그렇지. 남원 남원 이루다 남원 추어탕이다. 뭐뭐뭐 빨리. 오! 아, 튀김? 아, 여기. 오, 엄마, 밥을 안 먹고 와도 됐어. 아, 못 먹는 거 얘기하시네. 그렇죠. 알아요. 무조건 맛있나요? 맛있나요? 밝아요. 밝아요. 추어탕 맛있나요? 우측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좀 오셔서 예. 비린내 하나도 안 나. 그러게. 아니 하나씩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추어탕은 못 먹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와중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요. 넉살이 못 먹습니다. 비린입니다. 못 먹는다고 얘기하면 또 저 생각 귀인이라고 얘기할 거야. 귀인이요. 자, 묵묵하게 딱 못 먹어야 돼요. 알았죠? 아니, 국물을 위해서 나를 팔아? 아니, 적신을. 자리 못 먹어요.